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표님이 주목하신 첫 번째 공시 내용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은 이제 그 심택이 어저께 이제 그 장 마감 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심택의 잠정 실적이 아주 호실적으로 나와서 증권가에서 제가 몇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1분기 잠정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심택은 PCB 업체이고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매출도 견인됐고 실제로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심택의 그 1분기 실적이 추정하는 거를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심택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FCCSP 그다음에 또 SMIP 같은 그 기판들이 차례대로 이제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FCCIP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부품이 차지하는 볼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고 있다면은 그 FC라는 게 플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을 갖다 뒤집어서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연결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부피가 줄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 그거를 구현하기 어렵었기 때문에 심택이 이제 그런 PCB의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없던 기술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가도 높아지고 1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견인하는데 주력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택은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또 SIP인데 SIP는 이제 역시 그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해서 SIP 자체가 시스템인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판 안에 다른 이제 부품들을 갖다가 하나의 기판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FCCSP나 SIP나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처럼 점점 이제 들어가야 될 영역이 좁아지는데 스마트폰의 기능은 줄일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부품의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 회로 자체도 줄이거나 그래서 부품 자체의 볼륨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CB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오래된 기업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새로운 이제 시장의 수요를 갖다가 누가 이제 맞출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살아나는 기업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이나 이제 기본의 다른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스마트폰만 아니라 다른 이제 AI나 VR도 넘어가는데 애플 같은 기업은 이제 한번 납품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AI가 VR에도 여전히 그 기업을 제품을 납품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택이 바로 이제 애플에 납품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택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제품을 갖다가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면 결국은 두 회사를 통해서 LG 애플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품을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모두 이제 축소화된 공간에서 집어넣는 기술은 이제 몇 안 되는 업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심택의 올해 매출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심택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애플에 공급을 하는군요. 네, 대표님 오늘 카카오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예, 예. 커머스 시장이 연간 거래액이 10조 원에 이를 거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 예, 예.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죠. 카카오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카카오는 이제 제가 뭐 지난주가 잠시 언급하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의 추정은 좀 어두웠습니다. 그 실적의 추정이 어두웠던 것이 이번에 확인됐고요. 추정이 어두웠던 건 이제 카카오의 실적을 견인하는 건 이제 톡보드라고 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이제 무슨 뭐 광고도 뜨고 광고에 따라서 유입되는 그런 매출이 이제 카카오를 실적을 견인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실적보다도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그 상장을 하면서 상장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에 가라앉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톡보드가 이제 카카오 실적을 견인했는데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그 규제로 말미암아서 카카오 주가가 대폭적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고 그다음에 톡보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톡비즈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이었고 이번에 이제 컨센서스 하회했다는 것도 역시 증권가의 전망이 그대로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남궁훈 대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 결국은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네이버 실적을 견인한 것은 이제 그 이커머스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역시 어떻게 보면 PC도 주문할 수 있지만은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거래할 수 있는 좀 더 편의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의 이커머스는 네이버보다 훨씬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앞으로 이커머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대로 만약에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다시 한번 카카오의 주가 모멘텀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카카오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작년에 말씀드린 이제 상장사의 이제 그 계열사 상장이 대부분 끝났지만은 아직 남아 있는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면 쉽게 말씀하면 카카오로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호출하는 것인데 이 분야가 이제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 택시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이 기술과 이 플랫폼을 갖고 세계로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 무엇이냐면 공정위에서 카카오가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 관점에서 니네가 독과점 논란이 있고 독과점 논란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했는데 카카오에서 우리는 이건 공정위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위와 이제 카카오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돼야지 시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카카오의 피커마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웹툰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카카오 피커마가 이제 웹툰 유료 앱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웹툰과 콘텐츠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 이유는 이제 넷플릭스 때문이죠. 넷플릭스 비롯한 OTT가 계속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제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소설이나 웹툰이 있어야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카카오의 이제 피커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상장하게 된다면 조만간 카카오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카카오의 남궁훈 대표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또 메타버스와 커머스를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9만 원 선을 회복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까 카카오도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다시 9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